많은 분들이 질문을 적어주셨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낯선 존재로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저는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좋은 답변이자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가 사실 누군가 많이 보지 못했던 사람을 낯설게 느끼는 건 좀 본능 같은 거잖아요. 뭐지? 약간 이러는데 저는 많이 좀 이렇게 좀 관찰도 하고 좀 지켜보고 사실 서로의 삶이 섞이면 우리가 이렇게 낯선 존재로 느끼진 않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밥 먹을 때 이런 식탁을 보면서 거기에 뭐 예를 들면 김도 있고 깻잎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중에 이주 노동자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거든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깻잎 따는 거예요. 제일 저임금의 단순 반복 노동이라서 우리가 깻잎 같은 걸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동에 이제 비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보이는 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자꾸 섞이고 부딪히고 책도 읽어보고 유튜브 같은데 또 당사자의 목소리도 있으면 그것도 보고 이러면서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외의 미등록 이주 아동 외에도 국내의 열악한 형편 속 아이들의 처우 개선이 우선시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평등치 못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이거 좀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솔직하고 용기 있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미등록 이주 아동 이야기를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국내에 어려운 애들도 많은데 왜 그 아이들을 돕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은 누군가를 돕고 계실까요? 저는 내가 미등록 이주 아동을 도와야지 해가지고 막 어느 날 찾아가서 돕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그들이 있어서 돕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제안이 왔을 때 이건 좀 해봐야겠다 해서 한 거고 어떤 조건이 갖춰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각한 것부터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당장 내가 좀 할 수 있는 거 내 주변에서 내가 목격한 거 그것부터 해나가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이 좋아지면 국내 아동의 인권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너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게 더 중요해라는 것보다는 내가 당장 목격한 거, 내가 당장 알게 된 것부터 하다 보면 다 만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계기로 작가님께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인터뷰하게 된 건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저는 그 르뽀 작가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은 일하는 청소년, 특성화고에 다니는 그 아이들 현장 실습을 나가잖아요. 거기 나갔다가 이제 그런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여러 가지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는 아동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 한국 사회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굉장히 좀 탄탄하지 않은 사회고 산업 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제가 취재했을 때만 해도 23년째 1위였어요. 1년에 2,000명씩 일하다가 사망하는 그런 좀 끔찍한 통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아동은 더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은 사회가 불안정하면 더 그걸 이제 하중을 다 받게 되죠. 그래서 후속 작업으로 있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 의뢰가 왔을 때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일하는 청소년들, 아동들 관심을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확장이 된 거죠. 난민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데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아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프로필 설명을 보면 성소수자 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에 관해서도 다뤄주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단하게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약간 시중에 나와 있는 제가 쓴 책을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국가폭력 피해자, 예,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몰려서 그 억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시작으로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는데 정말 느껴요. 모든 사회적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곳의 문제가 조금 좋아지면 다 같이 좋아지고 제가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그것만 분리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해서 알게 되면 또 청소년 노동에 대해서도 또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고 또 이주민 노동자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면 한 번이라도 또 보고 누군가가 악플을 달거나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했을 때 그런 말 쓰면 안 된대 라는 말을 또 해주면 그것이 굉장히 좀 소중한 변화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가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물어보지 말아야 할 말이 있을까요? 어떡하죠? 그럼 너네 나라로 안 가? 뭐 약간 이제 이런 거 물어보고 하면 좀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언제 갈 거야? 뭐 이런 거. 네. 우리 눈치 챙겨? 이런 말이 있는데. 친구가 미등록 이주 아동이야. 근데 물어보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가 미등록 이주 아동이야. 혹은 내가 지금 체류 자격이 없어. 내가 뭐 나 성소수자야. 나 성폭력 피해자였어. 나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어. 이런 걸 말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건 좀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뭐 괜찮아 이랬다가 아니 안 괜찮은가? 예, 이렇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나를 믿어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믿고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지금 딱 떠오르지 않는데 라고 해서 좀 오히려 친구에게 물어보면 또 그걸 계기로 대화가 또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는 걸 알았는데 10년 뒤 아이들 이야기로 집필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긴 호흡으로 한때만 관심을 갖고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섞여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제가 관심을 갖고 또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강연 한번 듣는 게 의미가 있나 혹은 내가 책을 쓴다고 뭔가 세상이 바뀌나 뭐 이제 이런 회의가 들지 않느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세상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죠. 근데 내가 바뀌잖아요. 내가 어쨌든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나도 세상의 일부기 때문에 내가 바뀌면 세상도 저는 1인분만큼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인권 강의 들으시면서 되게 많은 영감 얻고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바뀐 만큼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